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베링거의 UM2 오디오 인터페이스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냉면으로 따지자면 4냉면 정도로 아, 4냉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럼 엄청 대단한 가격이죠? 아니, 4냉면까지는 아니겠다. 요새 이제 냉면값이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아, 요새 보면은 저는 이제 을밀대를 제일 자주 가는데 을밀대가 지금 13,000원. 네, 현재 13,000원. 을밀대를 4냉면 하게 되면 52,000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제 좀 그 좀 비싼 뭐 순면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뭐 이제 봉피양과 네, 뭐 벽제갈비 이런 데 가서 뭐 17,000원, 18,000원. 그러니까 이제 봉피양이 좀 가성비가 떨어져요. 왜냐면은 발렛비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 네. 같이 가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혼자 서 해결하기에는 정말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 그렇습니다. 버렸죠. 을지필동이 12,000원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왜 우리가 이걸 중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평양냉면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이름 좀 있다는 데는 지금 계속 한 12,000원, 13,000원으로 약간 기본으로 그 맞추고 됐어요. 있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서로 다들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4냉면으로 보기 위해서는 한 그릇에 16,000원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64,000원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5냉면으로 보게 된다면은 얼추 좀 괜찮죠. 12,000원으로 보게 되면은 12,000원으로 보게 되면 5냉면 하게 되면 60,000원이잖아요. 네. 아, 5냉면에 배달비까지 하면 되겠다. 아, 네. 그러네요. 5냉면 배달비. 예. 네. 그래서 64,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그 프로같이 이렇게 딱 전문가처럼 말했지만 우리가 냉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왜냐면 저희가 지난번 촬영할 때 냉면 시켜 먹었다 사장님한테 혼나. 자, 지금 이제 UM2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 우리가 10만원대 언더로도 이제 정상적인 인터페이스들이 나온다, 장난감이 아닌 실제로 네. 쓸만한 인터페이스들이 나온다라는 걸 최근에 되게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자, 지금 베링거에 저희가 했었던 리스트를 보면은 UMC 204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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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그래도 샘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좀 딸리지 않는 좀 일반적인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모델들이었고, UMC22와 UMC2 이 모델이 이제 보면은 샘플레이트를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약간 가격을 낮추고 최소 스펙으로 가성비와 그 뭐 어떤 입문자들을 위한 그런 최소 그 뭐랄까 가장 필요한 그냥 기본만 넣은 그런 모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4040HD는 219,000원이었고요 204HD가 141,000원, 202HD가 116,000원, 이 정도 가격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MC1820이라고 저희가 드러머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30만원대 초반,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인풋이 그 캐논으로 8 인풋이 들어가는데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서 저희가 그 마이크 세트랑 합쳐가지고 한 70-80만원이면 드럼 마이킹 그 아예 준비하실 수가 있다 말씀드렸었던 기억이고요. 그럼 UMC22는 77,000원, 그리고 오늘 하는 UM2가 64,000원. 네.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UM2는 이제 사이트상에서 보면은 정말 왜 그런지 바로 알 수 있죠. 48kHz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근데 어차피 우리가 48 이상으로 받을 일이 거의 없기는 그렇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베링거 사이트에서 이제 말하는 거죠. 자랑처럼 이렇게 해놨다. 48 이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실 48이어서 문제라기보다 48kHz밖에 안 되는 애들은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스펙이 예상 가능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저희가 녹음할 때는 뭐 962서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482서로 녹음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러분 지금 이 가격대에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를 기대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욕심이시고 그 인터페이스가 되면 다행인 거야.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저희가 뭐 여행용으로 들고 다닐 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뭐 했지만 이것 또한 저는 좀 그런 용도로 좀 봐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해외를 가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스케치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정에 있어서 작업을 하다가 좀 갑자기 뭐 중간에 프로젝트 중간에 좀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했을 때 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작업은 해야 된다. 그 형님이 좋아하시는 그 몇 건이었죠? 그 MODO 그거? 건반? MODO 32건. 32건이랑 얘랑 백팩에 딱 넣어가지고 맞아요.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지금 이 크기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저는 늘 이제 요 정도 가격대에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용.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왜냐하면 맞아요. 이걸로 뭐 대단하게 오디오를 받을 것도 아니고 이제 수업하면서 뭐 이제
DAW의 생태계를 설명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수업하고 이런 이제 그런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모니터 스피커가 있겠지만 그걸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헤드폰 끼면서 이제 선생님 설명 듣고 헤드폰 들으면서 한번 찍어보고 간단하게 그렇죠. 찍어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뭐 EQ 만져보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퀄리티가 상관이 없으니까 네네. 괜찮은 이제 대안이겠죠.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뭐 컴퓨터를 뭐 최소한 10대에서 네네네. 뭐 20대 정도 났다고 했을 때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아니면 뭐 강사님께서 수업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했을 때 우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굉장히 뭐 대단한 거를 준다는 게 사실 딱히 의미가 없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최소한의 기능만 하면 되죠. 그렇죠. 뭐 어차피 수업용으로는 뭐 샘플레이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뭐 다이나믹 레인지 뭐 우리가 거기서 수업을 받을 때 그냥 쓰는 그냥 거기서 사용법을 익히고 집에 맞습니다. 가서 이제 제대로 된 네. 그런 장비에서 이제 하면 되니까 물론 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최소 스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업 중에 뭐 우리가 대단하게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콘덴서 마이크 녹음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근데 심지어 컨덴서 마이크도 당연히 되고, 잘 되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여행용 혹은 교육용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맞아요. 보여진다. 근데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터페이스로의 최소 단위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팬텀 파워 지원도 안 되고 멀티 인풋도 안 되고 뭐 오오잭이랑 캐논잭 들어가는 뭐 캐논잭 들어가는 것도 없이 그냥 오오잭만 있고 그 캐논 뭐 팬텀 파워가 지원이 안 된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그걸 인터페이스로 그렇죠. 정상적인 기능을 없죠.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최소 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보면은 여기 HD 모델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빵 자랑하는 그 섹션 있잖아요. 네. 그게 정상적이야 그게. 자, 그러니까 볼게요. 이게 왜 자랑인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자랑은 아니야. 그렇죠. 뭐 다 사실 아니죠. 원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190이 그래도 이건 알겠어. 오케이. 네. 자, 오케이 알겠어. 네. 알겠는데 이제 여기서 거기로 가볼게요. 1820으로 가면 이제 또 96 이렇게 나온다고. 자, 볼까요? 그렇죠. 사이트가 느려. 약간 느립니다만. 약간이 아니죠. 네. 정신 차려. 자, 1820 들어가 볼게요. 1820 들어가면은 96 이렇게 딱 자랑을 하고 있죠. 참 재밌는 게 이 베링거 사이트에서 이게 그 모든 사이트마다 약간 좀 특징이 있거든요. 보면은 뭐 이제 뭐 뮤지션이 뭔가 되게 열렬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약간 컨셉처럼 장비를 좀 멋있게 찍는다던가. 근데 제가 베링거 사이트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요. 다 웃고 그러니까 있네. 웃는 얼굴들을 되게 많이 담아놓는데 저분은 약간 심취해 있는데 심취해 있어요. 자, 유포리아 UM2 모델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나와 있고요. 트윈 투아웃의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거 보면 여기 사실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네. 쓸데없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냥 뭐 스펙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맞습니다. 자, 48kHz 적용이 웃고 있죠. 네, 그리고 네, 해맑아요. 네, 그리고 밑에도 다 그냥 뭐 녹음이 된다. 뻔한 얘기, 녹음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소니컬리 슈퍼리어 마이크 프리앰프 아니에요. 뭐 대단한 프리앰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악기를 뭐 저 보컬이나 뭐 받을 수 있고. 그냥 된다. 네, 된다. 컨비니언트 뭐 모니터링이 편하다. 편하겠지. 뭐 그렇게 편해야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다큐멘테이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퀵스타터 가이드랑 뭐 소프트웨어랑 이런 데 나와 있는데 뭐 여기 진짜 퀵스타터밖에 없네 이거는. 자, 올랭귀지 한번 가볼게요. 퀵스타터. 그죠? 이런 이게, 식으로 이런 게 다야. 아, 여기 그쵸. 있는 이 스펙표가 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컨트롤. 이렇게 하다가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접대도 없었던 것들 몇 개 좀 있었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나요?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비교로 나와 있어요. 스펙 비교로 4040HD랑 2040HD랑 2020HD. 아, 그리고 여기 이쪽 끝에 있네요. 스펙이 여기 UM2 여기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있나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쉽게도 발견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UM2.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가 그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100 정도다 100 정도일 이렇게 거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것도 뭐 사실 이쯤 되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녹음을 해봤을 때 그 질감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중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 몇이어서 약간 그런 질감이 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사실 여기 만약에 110이라고 나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 가격에서? 아니 저는 그래서 이런 제품들 나올 때마다 그냥 사실 이거를 가지고
무슨 작업용이라든가 뭐 이렇게까지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좀 없다고 보고요. 근데 네네. 저는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크게 진짜 세 가지로 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용. 그래서 이제 단체 이제 여러 개를 구입해서 이제 각 방마다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비치해 놓는 거. 그리고 진짜 여행용. 그리고 이 마지막이 음악, 요즘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 직업이 따로 있으신데 취미로 이제 맞아요. 비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처음에 입문한 데 했을 때뭐뭘 대단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정말 초심자를 넘어서서 진짜 취미인데 한번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정말 부담 없이 갈수 맞아요. 아. 있겠다라는 제품이어서 그 그렇죠. 정도로 타겟팅을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어떨까? 둘이서 간단하게 은총이랑 저랑 이제 어디 가갖고 술집 가서 간단하게 1차로 소주 먹고 나오면은 그쵸? 딱 나오는 돈 정도. 저희가 이제 상수역에 있는 버들골을 가서 네, 거기 가서 1차 먹으면 딱 나오는. 그쵸?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물 두부김치 하나 아, 시키고 네네네. 소주 두 병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느냐? 아니야, 아니야. 2차를 가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하루에 인터페이스 두 개씩 소비하고 있다. 야, 우리 술 되게 고급스럽게 먹었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름 미식가인데 그렇죠. 이상한 걸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하루에 인터페이스 두 개씩 소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것도 코로나 시국 전의 얘기죠. 지금은 뭐 그럴 네, 수도 그리운 없습니다만. 시절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수 버들골 가면 이제 그죠. 이모니까 늘 그러셨죠. 둘이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오늘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저렴하다는 얘기였고, 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로서 뭐가 더 좋다,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터페이스로 기능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네. 딱이 정도의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자,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UM2 인터페이스로서의 최소한의 리미트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바이스 셋업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베링거 USB 오디오라고 이렇게 잡혀 있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컨트롤 패널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이게 없죠. 답니다. 아, 네. 요거예요, 요거. 자, 베링거 오디오, 뭐, 지금 샘플레이트와 요거, 비트레이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이게 DAW에서도 다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뭐 굳이 여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뭘할 거는 진짜 없을 것 네네. 같아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뭐 딱히 크게 의미가 있는 뭐 컨트롤 패널은 아니죠. 그쵸. 네, 그냥 드라이버가 잘 깔려 있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잡혔다. 네. 너가 이걸 쓰고 있다. 이 정도. 뭐 외관을 볼게 있을까 싶지만 잠깐 보고 잠깐 올게요. 보고 올게요. 자, 이거야말로 여행 전용이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핸드폰 뭐 자, 보다 가벼운 거 아니야? 아이폰이거든요. XS인데. 자, 무게도 자 보면은 이거 드는 느낌이랑 이거 드는 느낌은 큰 차이 안 나면 들어보실래요? 아니, 오히려 이게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폰 정도의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뭐 별게 없습니다. 그래도 멀티 인풋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스트 2번. 그래도 멀티 그래서 인풋이라. 멀티 인풋이 하나 있긴 있어. 네네네. 캐논도 들어가고 오도 들어가. 그러니까 여행용으로 가능한 거죠. 그렇죠. 다이렉트 네. 모니터 여기서 온오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팬텀 파워가 지원이 됩니다. 뭐 당연하지만. 그리고 헤드폰 단자가 하나 있고 이쪽에 마이크 게인 여기에 채널 1, 채널 2의 게인 양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 볼륨이고요. 근데 뭐막 그런 거 헤드폰 볼륨을 막 다이렉트로 막 이렇게 만질 수 있다든가 그런 게안돼 그런 건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없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후면부 뭐, 또 보시면 이 가격에서 뭘 바래요? 맞아요. RCA, LR 있고요. 그다음에 USB 버스 파워 그리고 여기 켄싱턴 락이 굳이 있어요. 이 네. 가격대인데. 그리고 네. 팬텀 파워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후면부 패킹과 측면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볍고 작습니다. 좋네요. 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네. 자, 외관 보고 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연 사운드는 어느 정도 네, 그렇죠. 기능을 보여줄지 녹음을 해서 실제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방구선 미션은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